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 5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위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오늘 시장은 조금 더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또 어떤 발언을 했을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충분한 확신은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약간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인 쪽에 입장을 두고 있는 것 같죠. 제롬 파월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장벽이 제거되고 있다, 있냐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금리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지만 아직 그렇게 확신해서 말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파월은 미국이 여전히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없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에 달성하는 이른바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실업률을 낮게 유지하면서도 완전한 물가 안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가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상승률이 2%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금리를 먼저 인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근본적인 모멘텀이 회복된 이후에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뿐만 아니라 둔화하는 고용시장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 이에 시장에서는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 더 키워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CPI와 PPI도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속적으로 시장 안에서는 경쟁의 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간의 경쟁, 또 산업 간의 경쟁, 그를 뛰어넘는 국가 간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 하나하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AMD가 엔비디아를 본격적으로 추격하기 위해서 핀란드 AI 스타트업을 1조 원 가까이 투자해서 인수한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핀란드 AI 업체는 실로 AI라는 곳인데요. 이곳을 통해서 AMD는 추가적으로 이 AI 스타트업과 관련돼서 더 힘을 키워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AMD 기반 AI 모델의 개발과 배포를 개선하면서 잠재적인 고객이 이 회사의 칩을 이용해서 복잡한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AMD는 기대감을 높였고요. 또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AMD의 AI 담당 수석 부사장 같은 경우는 향후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래가 AMD의 재무 실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핀란드 헬싱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실로 AI 같은 경우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기술을 통합하는 엔드투엔드 AI 기반 솔루션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과 북미에 다양한 고객들을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AI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서 AMD가 AI 분야에서 다시 한번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지난 1년 동안 AMD 같은 경우는 12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이미 인수한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장의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승자의 자리에 오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저번에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 하나가 이 오픈 AI 이사회와 관련된 이슈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애플까지도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옵저버 역할이 부여됐다라고 소식이 나왔던 바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또 나왔던 소식을 확인을 해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모두 이사회에 최종적으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챗GPT의 개발사인 이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직접 서한을 보내서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픈 AI 대변인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떠나면서 회사 이사회에는 옵서버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밝혀서 이달 초에 이사회 참여가 알려졌었던 애플도 참여를 철회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인공지능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규제 감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경우도 방독점 우려와 관련해서 오픈 AI 이사회 참여를 포기했다라는 해외 언론들의 분석이 잇따랐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규제기관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려하면서 오픈 AI와의 관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AI 분야에서 독점적 우위를 점유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반독점 관련 조사를 맡고 있고요. 동일하게 유럽에서도 반독점과 관련해서 이 유럽연합기구가 이 오픈 AI와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해서 규제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부분의 빅테크들 엄청난 규모의 돈을 투자해서 AI 시장을 키워가고 있는데 오히려 국가 단에서의 규제가 더 강하게 조여오면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도 일단 두 종목 모두 간밤에는 1% 넘는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파이를 키워서 국가 간의 경쟁 이슈에 대한 소식들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을 향해서 여러 국가들의 또 규제들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놓고 중국도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유럽연합에 대한 무역 장벽을 본격적으로 다시 재조사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먼저 유럽연합 측에서 중국을 향해서 여러 가지 관세 인상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왔었는데요. 이를 놓고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 기계나 전자제품 수출입과 관련돼서 무역 장벽에 문제가 있진 않는지 본인들도 재조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1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상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에 영구 관세를 부과할지가 최종 결정되는 11월 직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는 분위기가 완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최근 몇 달 동안 악화가 됐었는데요. 특히 긴장의 중심에는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있었죠. 유럽은 이게 역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요. 지난주 유럽연합은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대해서 현행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이를 놓고 지속적으로 맞대응을 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 지속적으로 팽팽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 일단 11월에 발표되는 유럽 쪽의 입장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동안 보여줬던 급격한 가격 급락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 짓고 현재 가격대에서 비트코인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해서는 0.4%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57,500 선의 현재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시 한번 규제와 관련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CFTC 위원장이 현재 암호화폐의 80% 정도는 대부분 증권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규명을 했습니다. 많은 암호화폐들이 증권성 논란을 두고 SEC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증권이다 아니냐를 놓고 상당한 시장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었던 상황인 만큼 이러한 발언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연말에 있는 대선을 놓고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규제기관이 SEC가 될지 CFTC가 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 기관 모두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되게 된다면 암호화폐 쪽에 훨씬 더 우호적인 규제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안고 있지만 일단 급락을 멈추고 암호화폐 시장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추가적인 반등에도 성공해 줄 수 있을지 시장 상황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